요거 해주알이랑은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알이랑인데요. 해주 지방에서 불려지지만 서도 창법보다는 경기 민요의 이제 경기 민요 창법에 가까운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서정시를 다룬 아주 순박하고 향토적인 그런 민요. 예요. 이제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 다 아시니까 한번 이제 처음부터 조금 재미있게 해보고서 하려고 이제 아랴리 얼쑤 요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자, 제가 1절만 해볼까요? 아랴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노다라세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갠가 넘어갈 정 넘어올 정 눈물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리아리 얼쑤 같이 다 아시죠? 자, 같이 시작. 아랴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다다세 아리랑 고개나맨 고맨다 넘어갈성 넘어올성 지금 다 이제 이건 아시니까 장단 치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덩덩 떡궁떡 세마치 장단인데 덩덩 떡궁떡 덩덩 떡궁떡 요거 세 번 하고 얼쑤에서 얼쑤 이렇게 치고 아랴리 얼쑤 아라리요 여기에서 요 더덩덩 떡궁떡 여기 자 아랴리 얼쑤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아라리 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세 마무리 쿵따 따궁따 그러니까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세마치의 기본 장단이 아니고 변형 장단을 섞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덩덩 따궁따 또 쿵따 따공따는 변형장단이에요. 요거 그런데 요거를 꼭 넣어야지 되냐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덩덩 따공따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구 노다가세 요거 그냥 덩덩 따공따 세마치 기본장단만 가지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만 하면 좀 지루한 느낌이 나잖아요. 렘이니까 거기서 얼쑤 할 때 한번 넣고 요 여기서 더덩덩 따궁따 마지막에 쿵따 따궁따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리아리 얼쑤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 이렇게 아주 이해 안 가셔요? 그러니까 아리아리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덩덩 따궁따만 계속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기본 장단만 하셔도 돼요. 기본이 덩덩 따궁따니까. 근데 이제 요걸 하실 수 있으면 얼쑤에서 아리아리 얼쑤 요거고 아라리 요거고 마지막에 딱 따궁따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덩덩따봉따 덩덩따 요걸로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변형을 섞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변형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하니 어덩덩따봉따 아리라 좀 흥겨운 걸로 했어요.